3호 태풍 차바가 7월 2일 오후 3시쯤 중국 광둥성 해안 도시 마오밍시에 상륙했으며 주강 삼각주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둥성 앞바다에는 시속 160km의 강력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의 섬인 하이난성은 태풍 피해에 대비해 철도와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7월 2일 오전엔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에 등록된 선박 푸징 001호가 풍랑을 만나 두동강 난뒤 침몰해 선원 30명 중 3명이 구조됐지만 나머지 27명은 실종됐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린은 오늘 7월 5일 화요일 오전 6시쯤 일본 큐슈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향후 4호 태풍 에어린은 점차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서일본에서 동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4호 태풍 에어리의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19m, 최대 순간 풍속은 25m로 중심 동쪽 185km 이내와 서쪽 110km 이내에서는 풍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 가까운 규슈에서는 비와 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나가사키현의 운젠시 부근에서는 오전 6시까지 120mm 이상,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부근과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부근에서는 오전 7시 10분까지 시간당 12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부터 습한 공기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서일본의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어 시코쿠 등의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마모토현이 구마모토시에는 시간당 51mm를 관측했으며 도쿠시마현 아남시는 31mm의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치현에서는 어제 4일 밤부터 오늘 5일 새벽까지 정난운이 띠 모양으로 늘어선 선상 강수대도 관측되었습니다. 선상 강수대란 잇따라 발생한 정난운이 폭 20에서 50km, 길이 50에서 300km에 걸쳐 띠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좁은 범위에 오랜 시간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풍은 이후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온대저기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의 온도차로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큐슈와 시코쿠에서는 5일, 긴키에서는 6일에 걸쳐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태풍에서 떨어진 동일본과 북일본에서도 대기의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어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내일 6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시코쿠와 긴키에서 250mm, 큐슈 북부에서 150mm, 큐슈 남부와 관동 고신에서 120mm 등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전인 7월 2일 오전 11시에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 소야 해협에서 규모 5.9의 강력한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소야 해협 지진은 진원이 매우 깊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진동이 전달되는 이상 진역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320km인 이번 5.9의 강력한 이상 진역은 가라앉는 플레이트의 내부를 전해져 흔들림이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 5.9의 강력한 이상 진역 발생 하루 뒤인 7월 3일 일요일에 일본 3대 이동통신사의 하나인 KDDI가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키면서 최대 3,900여만 명이 불편을 겪었지만 사측은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1시경까지 전화 및 인터넷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한두 시간 이내에 복구될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 만 하루 가까이 장애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이 지역에 따라서는 60시간 이상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 금융, 기상관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19번 및 110번과 같은 일본의 긴급전화까지도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자택 요양 중인 코로나19 환자 약 240명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건소 직원이 직접 개별 방문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통신장애 사태의 원인은 아직도 불명확한 상황이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의 중앙구조선 라인 위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태풍 발생 전후에는 일본의 지진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7월 2일 발생한 소야 해협에서의 규모 5.9의 이상 진역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진역이 일어난 후에 큰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7.4 강진 발생 전에도 미에현 앞바다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고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6월에 일어난 이시카와 진도 6약 전에도 이세만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 진역이 일어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야 해협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18년간 두 번뿐입니다. 그 첫 번째는 2014년 2월이고 그리고 이번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